한번 받아보세요. 한 번만 더요. 감사합니다. 기아 변속 부드럽게 바뀌는 것 같네. 자, 오늘 차량은 베라크루즈입니다. 베라크루즈 10년형이고요. 이제 주행거리는 한 13만 4천 정도 뛴 차량입니다. 멀리서 방문했습니다. 전라도 광주에서 방문하셨고요. 오늘 이 차량에는 탄 피, 탄 포인트 흡기의 3개, 그리고 탄 배기 2개, 라파 플러스 원 8개,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는 구입해서 가셨습니다. 내려가셔서 냉각수 교체하시면서 참고하시라고 챙겨드렸고요. 여기 60kg 하나 있어요. 지금 엑셀 떼보세요. 속도 떨어지는 거 보세요. 뒷땡김 없을 거예요. 천천히 떨어지고. 그러니까 멀리 신호보고 이제 운전하셔야 돼요, 사장님. 멀리 신호보고. 여기 60km 지나고 나면 이제 없으니까 1, 2차선 들어가셔가지고 좀 밟아보기도 해보시고 하세요. 차 없으면. 좀 부드럽게 나간다. 엑셀레이터 반응이 좀 빠르다. 이런 것들을 다 느끼실 거예요. 사장님이 되게 이 차 지금 구입, 중고로 구입하신 지 한 달 됐다 그랬잖아요. 예. 되게 굼떴었죠? 예. 지금 아마 굼뜬 것도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. 지금 엑셀 뛰세요, 사장님. 지금 빨간불이니까. 이렇게 운전하셔야지 연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. 확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떨어지니까. 여기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입니다. 이제 브레이크 나눠 밟으셔야 되고요. 연비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서 딱 이렇게 좋아집니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운전자의 운전 습관, 그리고 그 차량이 시내 주행이 많은지 고속 주행이 많은지, 그리고 차량 노멀 상태 컨디션, 그거에 따라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 웹프로 좋아집니다 막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. 분명히 타시고 좋아지니까 고객분들이 연락을 주신 거니까. 계속 지진에 저 언덕 치고 갈게요. 요거 차선으로 계속 가세요. 이렇게 밟아주고 엑셀을 뛰세요. 차 한 거리 가까워지면. 계속 밟고 있는 게 연비가 안 좋은 거예요. 네. 지금 고속주행 12.4km 찍고 오셨는데, 내려가면서 그냥 이거 리셋하지 마시고요. 그대로 타보세요. 몇 킬로 찍는지도 전화 주시면 또 우리가 자료가 되니까. 그러니까 계속 좋아집니다. 한 달에서 세 달까지도 계속 좋아져요. 저희가 달면.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. 그래서 언덕 다 넘어가서 밑에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예요. 예. 원래 이런 9월 만나면 킥다운 일어나가지고 웅 하고 저단 떨어져갖고 올라가잖아요. 그냥 치고 올라갑니다. 지금 언덕인데도 80km인데 RPM 1500 쓰고 있어요. 잘 먹은 것 같은데요, 사장님 어떠세요? 그냥 편하게 느껴지시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. 아직은 잘 먹는데. 그러세요? 그러면 광주 내려가실 때 한번 타보시고요. 그리고 도착하셔서 제가 제 명함 문자를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. 오늘 전화 예약한 건 기술 대표랑 했어요. 엑셀 뛰세요. 오르막에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계속 이렇게 민단 말이에요. 신호등 보고 미리 엑셀 뛰시는 거 하시라는 얘기예요. 더 내려가서 700m 내려가서 유턴할 거고요.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한 60km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엑셀레이터 떼보세요. 그리고 속도 올라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. 그걸 체크해보면 잘 먹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. 원래는 속도가 떨어집니다.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딱 걸리면서. 이것도 하나 아셔야 될 게 60km, 70km 이때가 항속주행이 속도가 붙어요, 오히려. 근데 100km에서 내리막 뛰면 그 100km가 계속 유지하면서 간다든가 조금 천천히 떨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. 고속일 때는 속도가 또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. 저속에서 네. 그 뭐라고 하죠?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네. 더 많이 들어요. 저속에서. 저속에서 지금 당기는 느낌이 더 든다고요? 지금 말고 그 전에. 아, 그 전에? 고속에서는 그렇게 당기지 않는데. 네, 맞아요. 저속이에요. 지금 한 50km든 60km 만들어 놓고 엑셀 떼보세요. 지금 떼보세요, 그냥. 차가 가까워지니까. 보세요.
50km 조금 넘어서 뗐는데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봐요. 이게 내리막이 심한데 아닌 거 보이시죠? 지금 60km 돼가고요, 그죠? 예. 이렇게 늘어난다고요. 그러니까 저기 만약에 신호 안 걸리면 계속 이러고 가는 거예요. 엑셀레이터를 안 밟으면 기름을 덜 먹겠죠, 사장님. 그죠? 예.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연료 분사가 돼서 연료가 먹는 거지 않습니까? 여기 신호 밑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. 베라크루즈 차 좋아요. 근데 얘도 10년 넘고 뭐 이러면 다 외연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시거든요. 근데 아까 장착 전에 한번 밟아봤을 때 아직까지는 양호한데 이제 그 사장님이 내려가셔서도 운전할 때 고바위 같은 데 만나잖아요. 그럼 풀악셀을 좀 해주세요. 고바위 같은 데서. 그러면서 좀 기존에 쌓여있는 걸 벗겨져 나갈 겁니다. 와를 치면서 다 벗겨져 나갈 거고 라파 플러스 원이 불안전수 되는 거 완전수로 도와주기 때문에 카본 찌꺼기 슬러지가 더 발생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고요. 그 탄 포인트는 그만큼 빨리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에 쌓일 그 고체 덩어리처럼 응고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안 생길 거예요.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사장님 한 1년 있다가 흡기관만 한번 열어보세요. 거기 카본 찌꺼기 슬러지가 있는지. 그럼 아실 거예요. 경유차는 무조건 생기게 되고 노후 차량은 무조건 생기게 되는 게 맞아요. 근데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거지 아예 싹 없어지고 뭐 클린이 된다라고 우리 과대한 건 안 하니까 그냥 내비두는 것보다 했을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.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. 사장님이 내려가셔서 전화를 한번 주세요. 예. 네네. 고맙습니다. 네. 예, 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네. 베라크루즈요. 네네. 진짜 막 도착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다름이 아니고요. 네네. 그 연비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. 네네. 바늘이 안 떨어져? 아, 예, 그렇게 돼요. 맞습니다. 예?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요. 맞아, 이게 맞아요? 네네네. 그, 저, 이슈가 저 학습을 하나요? 이렇게 하면은? 예, 네, 그렇죠. 그런데 학습하면서 차가 계속 조금씩 더 좋아지니까요. 한번 타보시고 또 전화 주시면 돼요. 아니, 바늘이 안 떨어져, 이상하게. 그렇게 돼요? 맞습니다. 일단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뭐 전자 교통법 만지고 그런 건 아니죠? 아니 그런 거 만지는 거 없어요. 그냥 그 상태에서 차량 그 상태에서 좋아지는 거니까요. 근데 바늘이 딱 안 떨어지지? 희한하네. 알았어요. 네네.